호남 평야와 서해가 맞닿은 풍요의 땅 전북 김제. 추수를 마친 논에 심은 감자가 수확철을 맞았습니다. 김제 광활면 농민들의 행복한 봄날을 함께했습니다. 이 지평선의 고장 김제답게 그냥 이 노른 들판이 가슴을 뿡 뚫리게 합니다. 전국 봄 감자 생산량의 40%가 나온다는 김제시 광활면을 찾았습니다. 김제 계시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와, 이거 세상에 하우스가 동네에 엄청 많은데 여기 안에 그럼 다 감자가 있는 거예요? 가봐요. 어머, 어머. 광활면 감자예요. 야, 손만 대니까 오. 이렇게 그냥 감자가 이렇게 뿜뿜하고 올라오네요. 네, 이곳 농민들은 매년 11월이면 추수를 마친 논에 하우스를 짓고 이 씨감자를 심고 있는데요. 감자 잎과 줄기가 노랗게 마르기 시작하는 이맘때면 감자 수확으로 일손이 바빠집니다. 4월하고 5월에 수확을 해요. 근데 이 시기가 되면 수분을 다 감자로 가요. 그래서 이제 전분도 많아지고 육질도 단단해지고 그래서 이제 명품 감자가 탄생을 하는 거죠. 아, 모든 영양분이 지금 그냥 감자 네. 그 뿌리에 그러죠. 싹 들어가 있는 거네요. 네. 야. 감자 순을 쳐낸 자리에 트랙터가 지나가면 알 굵은 감자들이 얼굴을 내미는데요. 네, 요즘엔 동틀 무렵이면 밭에 나와 허리 한번 펴기도 힘들 정도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야, 이렇게 사람 할 일을 개그가 대신해 주네요. 네. 진짜 이 황금 수북히 쌓였어 지금. 예, 예, 예. 야, 근데 양이 어마어마한데요? 예, 예 많아요. 오늘 싹 짚고 가셔야 돼요. 이걸 싹 다요? 이 넓은 곳을 예, 예, 다? 예. 잘 줍기만 하면 되죠? 네, 맞아요. 이게 줄 게 많기는 해도 그래도 정말 수북한 거 보니까 보람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. 아유, 그럼요. 이곳 광활면의 봄 감자는 노지에서 수확하는 하지 감자보다 두 달가량 빨리 나오는데요. 덕분에 농가 소득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답니다. 아,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. 네. 아니, 손이 왜 이렇게 빠르세요? 어머, 시작하자마자 그냥. 오늘 하루 종일 이거 다 주워가고 손이 빨리 해야지. 아, 그렇구나. 안 돼요, 이거. 아, 얼마나 기분 좋아요. 이렇게 그냥 6개월 동안 고생해갖고 이렇게 돈이 넝끝째 들어오는데 안 좋아요. 너무 좋아요, 너무 좋아요. 아, 오늘은 그냥 네. 기분 좋은 날이니까. 예, 예. 기분 좋은 게 노래 안 자랑하시죠? 노래요? 네, 그래도 노래 한 곡 해야지. 분위기 좋으니까 노래 한 곡 하고. 아, 그래요? 아, 그러면 일어나셔야지. 안 하면 안 될 뿐이지.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야, 정말 흥겹게들 일하시네요. 네, 아주 좋습니다. 민경 씨, 민경 씨. 네. 자, 그만하고 얼른 이제 저는 이 동네 분들 아직 적응이 안 되네요. 네. 봄이면 벼농사, 겨울이면 감자 농사를 시작하면서 이 사계절을 바쁘게 보내는 광활면 농민들. 힘들지만 감자 농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답니다. 이 넓은 땅이 예전에는 갯벌 꽉 차 있었어요. 여기 뭐 바다였단 네. 얘기예요? 그 바다를 막아가지고 네. 이렇게 지금 농토를 지금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미네랄도 풍부해가지고 이게 육질도 단단해요. 광활 감자에 대한 자부심 뿐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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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뿐이다. 감사합니다. 오메 어쩌세요?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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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감자 보세요. 오메. 아니 이거는 진짜 와 웬일이야. 아이고 맛있게 생겼다. 맛있겠지요. 있잖아요. 이 비옥한 간척지 덕분에 특유의 감자 맛과 식감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. 엄마 부슬부슬하고 소금 간까지 아주 그냥 적당해가지고 그냥 간이 아주 딱 맞아요. 아니에요 소금만 안 했어요. 응? 원래 감자 자체가요 간간해요. 아 그래요? 네. 간이 딱 맞는데요? 우리는 간척지라. 간척지라 그런가? 염기가 있어서 단단해 맛있어요. 와. 점심 시간도 다 되고 있으니까 네. 얼른 감자 몇 박스 주고 후딱 가서 감자 요리 맛있게 해서 우리 점심 먹게요. 어머니 해주시는 건가요? 예, 맛있게 해줄게요. 야, 너무 신나. 그냥 먹어도 맛있는 광활 감자지만 음식 솜씨 좋은 어머니에게 특별한 감자 요리 비법도 배워봤는데요. 먼저 이 바다가 가까워 주민들이 즐겨 먹는다는 감자 병어 조림이고요.
감자를 곱게 갈아 부쳐낸 쫄깃하고 바삭한 감자전입니다. 이 채썬 감자를 전분가루에 버무려 팬에 올리고 김치와 고기, 치즈를 올려주면 들어는 보셨나요? 감자 피자 완성입니다. 저도 이거 많이 해먹는데. 네. 저런 김제 지평선에서 만난 수밀감자 한 상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. 저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. 지금 이거 네. 피자 만드신 거예요? 예. 6시 내 고향 다니면서 사실 피자 먹을 일이 거의 없어서. 이거 밀가루 안 넣어도 감자가 익히면 쫄깃해져서 진짜 맛있거든요. 바삭하고. 네. 야, 이게 담백하고 식감까지 이 감자가 딱 책임져주니까 네. 깔끔하게 먹을 수 있네요. 맛이 진짜 깔끔해요. 네. 와, 이번에는 이 감자 수제비. 네, 이거는 딱 그 감자 옹심이 맛이더라고요. 너무 쫀득하네요, 이게. 네. 지금 이렇게 수확하는 감자는 전분이 제일 꽉 찰 시기예요. 그래가지고 더욱 쫀득거리고 아마 담백하니 맛있을 거예요. 이때 나오는 수미감자는 네. 놓치면 안 되는 거네요. 그러죠. 이 마을 분들이 즐겨 드신다는 이 감자 병어조림. 이거 아주 별미입니다. 압도적이죠. 이 감자하고 그냥 하얀 그 속살에 이거 병어하고 이게 감자에 그냥 그 양념이 확 스며들어가지고 오늘 당장 이거는 해서 드셔야 될 것 같은데. 감자는 너무 맛있다. 감자가 들어가면 일단 명품 요리가 되네요. 그렇죠? 우리는 매일 이렇게 해 먹어요. 진짜 좋으시겠다. 지금 네. 저 약 올리시는 거죠? 네. 이 김제 광알면 농민들에게 봄 감자는 간척지가 내어주는 고마운 선물입니다. 이게 좋은 땅에서 감자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축복일 것 같아요. 이 기름제 땅에서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. 꾸준히 이렇게 감자 농사 지으면서 여기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게요. 맞습니다. 여러분도 이 동글동글 아주 예쁜 우리 광활 수미감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천혜의 땅 간척지에서 수확하는 김제 광활 감자. 여러분도 제철 광활 감자의 특별한 맛을 느껴보세요. 지금까지 전주였습니다.